감사합니다라고 답하시고 테이프를 커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동호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함께 감상하시게 와주신 또 친구분들, 가족분들 모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특별히 또 오케스트라까지 오셔가지고 재능기부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청 사진동에는 딱 보니까 지금 28살이 됐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1989년에 우리 배병수 교수님께서 서울시청 사진동이라는 이름으로 결성을 했고 이제 28살을 넘어서 서른이 돼가는 그런 장년의 그런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여기에서 또 정기회의장을 가졌는데 불과 8개월 지난 남짓 돼서 다시 한번 여기서 회원제를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가을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또 국정감사 편안함과 많아서 이번에는 6월 달부터 했게 됐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회원님께서 정말 땀과 열정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올해 출품한 그 작품들을 보니까 굉장히 또 발전했다, 흐뭇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기쁘고 슬픈 일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만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덜 느끼는데 그 차이는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작고 사소한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랍니다. 아침에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을 보고 또 어린아이의 웃음을 보고 또 이렇게 눈이 내리고 낙엽이 지는 것을 보며 그 감상에 젖고 행복에 젖으면 또 내 자신도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오늘 참석하신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쭉 보시면 이제 서울의 모습 또 여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록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여러 가지 계절의 변화를 또 보면서 느꼈던 감동을 여러 가지 작품으로 남겨주셨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 회원님들께 좋은 작품 남겨주신 거 감사드리고 오늘 가족분들, 지인분들 작품 함께 감상하시면서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 보니까 세계 도처에서 오신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또 특히 이번에는 또 우리 오케스트라 지휘자님과 단원들 다 오셔가지고 특별한 자리를 받을 때 너무 고맙고요. 전시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세월이 참 빨리 흐르죠. 세월이. 그 옛날 성현분들이 항상 얘기가 가는 세월을 탄식을 하죠. 세월을 붙들어낼 수만 있다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월을 붙들어낼 수가 있어요. 세월을. 네, 그 비결이 뭐냐? 사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신하시는 분들 세월을 다 붙들어내려요. 여기 작품들이 전부 다 세월을 다 붙들어내는 겁니다. 예, 청각을 흐르는 그런 시간에 그 청각의 부분을 잘라서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저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산다고 그래요. 저도 세월을 나무에다가 붙들어내놨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삽니다. 사진하는 분들은 젊고 항상 아름다움만 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젊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사진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 사진을 꼭 하시면 예, 젊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살 수가 있고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름다운 생각만 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고 예,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죠. 또 자기 삶에 또 우리 가족의 삶의 일부분을 잘라내서 담아놓을 수가 있죠. 네.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전 지역을 누리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시는 우리 김영호 사장님이 오늘 실크로에서 만나고 처음 지금 만나서 오늘 여기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사장님. 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은 평생이 행복하다고 하죠. 우리는 이미 평생 행복의 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 평생 행복한 나날 중에서 오늘 밤은 특히 행복한 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건배 제 일은 역시 위아래가 최고겠죠. 행복한 사진 생활을 위아래 하면 생활을 하면 그 다음에 위아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행복한 사진 생활을 위아래. 감사합니다.